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성원입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러스트 언어를 소개하고 설치하는 방법을 다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러스트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 문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목차에서 챕터 1로 넘어가 주세요. 이 강의에서는 변수, 타입, 조건문, 반복문, 함수, 구조체 등과 같은 기본 문법을 배워서 이제 강의를 마치면 러스트의 기본 문법에 대한 이해를 기르게 될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주제에 대한 예제와 실습도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에서 자주 보이는 이 개는 페리스라고 러스트 언어 비공식 마스코트입니다. 그리고 또한 러스트를 사용하거나 기여하는 사람들은 러스테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 계속 보시면서 써보셨을 텐데, 이 웹사이트에서는 러스트 플레이그라운드를 이용해서 온라인에서 바로 실행해 볼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프로젝트를 다루면서 카고를 사용하게 될 텐데, 아직까진 아이디나 코드 에디터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이 코드, 헬로 월드였죠? 이제 느낌표를 사용하여 출력했고, 메인 함수에서 시작하는 언어라고 배웠습니다. 파이썬과 비슷하게 필수적인 것, 이런 것들은 헤더, 메뉴에 임포트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러스트는 쉽게 작성할 수 있지만, 컴파일에서 아래처럼 좀 변경해서 알아서 잘 처리합니다. 완벽하게 이렇게 처리하지 않지만, 이 코드가 이 코드와 같습니다. 다음. 이제 변수 선언과 할당에 대해 알아봅시다. 러스트에서는 let 키워드를 사용하여 변수를 선언하고 값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VS 코드에서 프로젝트 일부를 캡처한 것인데, 이제 러스트 애널라이저 프론트엔드 덕분에 코드를 출원해주고 저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출원하지 못할 경우 콜론을 이용해서 타입을 지정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변수의 이름을 여러 번 사용하여 값을 할당할 수 있는데, 이를 쉐도잉이라고 부르며 타입이 바뀝니다. 또 이름은 스네이크 케이스로 작성하여 기준을 따라줘야 합니다. 이제 우측의 코드는 몇 가지 타입으로 변수를 생성하는 예제입니다. 이렇게 X를 같은 타입이 아닌데도 Let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실행해 볼 수도 있으니 결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메모리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언어이다 보니 변수 선언은 이제 mute, mutable이라는 키워드가 없으면 무조건 immutable, 불변입니다. 즉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mute이 같이 붙으면 이제 변수가 쓰거나 읽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mute을 쓰면 이제 특정 경우에 데이터 레이스 등을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의 코드에서 주석을 해제하고 실행해 보면 이제 can I assign twice to immutable variable y라는 에러를 볼수 있는데, 즉 이제 y라는 불변 값에 두번 할당할 수 없다고 컴파일러 오류가 뜨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기본 데이터 타입에 대해 살펴봅시다. 러스트에서는 여러 가지 기본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네모 하나당 1바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U8은 1바이트, U16은 2바이트. 그러니 자, 타입을 살펴보면 불리언, 불, 참, 거짓, unsigned integer, 부호 없는 정수, 이제 음이 아닌 정수, U8부터 U128, 이제 signed integer, 부호 있는 정수, I8부터 I128, point size integers, 메모리에서 색인가 항목을 크기를 나타내는 U size나 I size, 이제 플롯, 실수, F32, F64, tuple, 고정된 값의 시퀀스를 스택에 전달하는 이런 parentheses 형식의 값, array 배열, 컴파일 시점에서 크기가 고정되어 있는 비슷한 요소의 집합으로 이렇게 브래킷으로 하여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슬라이스, 런타임의 길이가 알려져 있는 비슷한 요소의 집합, 또 문자열 슬라이스, 런타임의 길이가 알려진 텍스트, 이런 복합 데이터 이렇게 지원도 하고, 또 이렇게 변수 끝에 이렇게 타입을 적으면 이렇게 타입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링, 문자열을 다른 언어보다 조금 복잡한데 이 부분은 다음 장에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우측의 코드는 여러 가지 타입을 선언하고 값을 출력합니다. 이렇게 값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고, 이제 t라는 투표에 접근할 때 .0, .1을 하며 브래킷이 아닌 점으로 인덱싱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문자열 타입인 스트링 슬라이스, 스트링 슬라이스 참조, 이제 스트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이들 사이의 차이점과 예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문자열을 다룰 때 사용되는 toOwned와 toString 메소드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러스트에서 문자열을 다루는 데에는 주로 세 가지 타입이 사용됩니다. 이세 가지 각각의 타입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 타입인
String slice는 문자의 literal을 나타냅니다. 이 타입은 불변이며 보통 직접 사용하지 않고 string, reference 형식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1을 보시면 이거는 lifetime인데 신경 쓰지 마시고 ampersand string slice 해서 안녕하세요를 만드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만들면 왜안 되냐면 이제 string slice로만 사용하게 되면 이 러스트 컴파일러에서는 변수 크기를 알수 있냐 없냐 사이즈드 개념 때문에 런타임의 크기가 지정되는 string slice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타입인 string slice reference. string slice의 참조로 이제 불변 문자열 slice를 나타냅니다. string slice reference를 사용하면 메모리를 조약하면서 문자열의 일부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tring literal은 프로그램의 바이너리 출력물 내에 저장되어 있으며 그러므로 string slice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do 여기에서 보시면 홍일동이라는 string slice를 레퍼런스를 만들었고 그리고 여섯 번째 인덱싱까지 참조하여 홍길만 first name에 집어넣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한글은 3바이트이기 때문에 6바이트를 해야 홍길을 인덱싱할 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타입은 string. 이제 핵심 언어 기능 내 구현된 것이 아니고 러스트의 표준 라이브러리를 통해 제공돼서 커질 수 있고 가변적이며 소유권을 갖고 있고 UTF-8로 인코딩된 스트링 타입입니다. 이제 러스트인들이 스트링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보통 뭐 스트링과 스트링 슬라이스 레퍼런스 타입 둘 다를 얘기한 것이지 뭐 이둘 중 하나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제 3. 이 코드에서 스트링인 뮤터블로 만들어서 나중에 또 스트링을 추가하려고 뮤터블로 지정했고 my 스트링에 안녕하세요를 넣고 또 푸시 스트링 슬라이스 함수를 이용해서 만나서 반가요를 집어넣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처럼 왜 푸시 스트링 슬라이스를 사용하지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이유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링 타입은 UTF-8로 인코딩된 문자열을 저장하고 푸시 스트링 슬라이스로 스트링 슬라이스 레퍼런스 형태의 문자열을 추가할 때 이미 UTF-8로 인코딩됨을 보장하기에 효율적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푸시 스트링이라는 이름으로 하면 스트링을 인자로 받아 추가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이제 to owned와 to string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to owned는 string slice reference나 다른 불변 타입에 참조해서 가변 타입으로 변경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string slice reference에서 string을 변경할 때 사용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라는 string slice reference에서 이제 to owned를 사용해서 string 타입으로 변경됐습니다. 반면에 to string은 toString이라는 트레이스를 구현하는 뭐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을 구현하는 타입의 인스턴스를 문자열로 변환할 때 사용합니다. 뭐 일반적으로 숫자 타입이나 사용자 정의 타입에서 스트링을 변환할 때 사용이 됩니다. 뭐 여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40이라는 넘버가 있는데 toString을 간단히 쓰면 40이라는 스트링 타입으로 변환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문자열 경우 toOwned와 toString의 동일한 결과를 반환하지만 이제 다른 타입에 대해서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또 주코드를 보시면 이렇게 여기선 홍길, 여기선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여기는 안녕하세요 스트링, 42 스트링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 기본 타입 전환. 이제 처음에 본 것과 같이 뒤에 타입을 적거나 이제 as 키워드로 숫자형을 쉽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다른 타입에서는 보통 뭐 parse라는 메소드를 이용해 제너릭하게 처리합니다. 여기서 이 더블 콜론 오퍼레이터로 parse 함수의 무슨 타입이랑 내가 작업하고 있는지 알려줄 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측 코드를 실행해 보면 이제 true가 U8로 변환돼서 1로 추적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 상수. 공통된 값을 이제 효율적으로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컴파일 시간에 사용되는 위치하고 항상 명시적인 타입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대문자 스네이크 케이스로 작성합니다. 우측의 코드를 보시면 const 키워드로 이름을 지정하고 타입도 꼭 써줘야 돼야 실행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입을 지우고 실행해 보면 이제 missing type for const 아이템이라서 const에 타입이 없어서 컴파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러스트의 반복문과 조건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if, while 그리고 for문이 포함됩니다.
이제 파이썬을 사용해 보셨다면 크게 어려울 건 없고 러스트도 크게 다른 언어와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먼저 if문은 주어진 조건이 참인 경우에만 코드 블록을 실행합니다. if 조건이 true면 이제 실행합니다. while문 주어진 조건이 참일 동안 계속 코드 블록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while 조건이 true면 이 안에 있는 코드들은 계속 실행됩니다. 이제 for문은 반복 가능한 객체, 뭐 범위, 벡터 등 순회하며 코드 블록을 실행합니다. 러스트로 range가 있는데 이렇게 변수 시작부터 끝 미포함 exclusive입니다. 이제 파이썬의 range 시작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inclusive하게 포함하시려면 이제 get plus 1 파이썬에 하던 것처럼 이제 equal 사인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루프가 있는데 루프 키워드를 사용하면 이제 while true를 할 필요 없이 바로 그냥 루프를 하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한 반복이고 이제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label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제 while for 루프문에서 이름을 지정하고 브레이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label은 이름 콜론으로 작성하고 브레이크할 때 브레이크 이름 세미콜론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중첩이 됐을 때 이제 바깥에 있는 것을 종료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이 이상의 소수를 찾아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search는 이 무한 루프이고 이 안에서 check prime에서 이 for 문을 돌고 있고 뭐 prime이 아니면 이 check prime을 브레이크 이 for 문을 브레이크하고 일로 가는 것입니다. 다 돌지 않고 사전에 미리 이렇게 브레이크 할 수도 있고 여기서는 브레이크 설치하면 이 브레이크 문을 깨는 것입니다. 이제 우측 코드를 보시면 이 코드에서는 이거를 예로 들면 이제 x와 y 두 개의 변수를 사용하여 중첩된 루프 문을 작성했습니다. 바깥쪽 루프는 outer loop 레이블을 갖고 또 안쪽 루프에서 x와 y의 곱이 10보다 크면 조건이 만족되어 조건 만족이 출력되며 끝납니다. 그리고 아우터 룹에서 레이블을 가진 바깥쪽 루프를 종료합니다. 이를 통해 레이블을 사용하여 중첩된 반복문에서 이제 원하는 반복문을 대상으로 브레이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안쪽 루프에서 y가 5 이상이면 안쪽 루프를 종료하고 바깥쪽 루프에서 x가 5 이상이면 바깥쪽 루프를 종료합니다. 이렇게 중첩된 루프문을 작성하고 레이블을 사용하여 흐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제 array 배열. 동일한 유형의 데이터 요소들의 고정된 길이 집합입니다. bracket, type, semicolon, and 고정된 길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전 튜플에서 본 것과는 다르게 다른 언어에서처럼 이제 bracket index로 접근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가변 크기 배열 벡터는 나중에 소개될 것입니다. 우측 코드를 실행해 보면 이제 배열을 출력했고 배열의 첫 번째 인덱스 그러니까 1, 2 이제 0부터 시작하니까 2가 출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함수 Hello World에서 본 이제 fn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합니다. 스네이크 케이스로 작성하고 아래 파이썬이 이 우측의 러스트 코드와 같은 일을 합니다. 보기엔 되게 간단합니다. 아 그리고 함수가 수신하는 데이터를 파라미터라고 하고 이렇게 함수를 부를 때 사용되는 이것을 아규먼트라고 부릅니다. 뭐 엄밀히 따지면 다르지만 혼용해서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측의 코드를 보면 또 subtract 함수를 보면 이제 return 키워드도 없고 세미클론도 없이 이렇게 작성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Rust에는 이렇게 보통 많이 작성을 하는데 이제 반환 타입을 지정하고 화살표로 그리고 마지막 줄에 아니 함수가 끝나는 지점에 이제 return 없이 그냥 세미클론도 없이 이렇게 적어두면 이 값이 리터닝 값이 됩니다. 실행해 보면 이제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함수는 튜플을 반환해서 여러 값을 한 번에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파이썬 언어를 떠올리시면 쉽습니다. 우측의 코드를 보시면 y, x를 튜플에 넣어 한 번에 리턴하고 .0, .1로 출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실행해 보면 이제 123, 321을 넣었을 때 반대로 출력되고 또 이제 다시 수합해서 반대로 출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매치. 이제 정말 쓸모 있는 키워드입니다. 이제 파이썬 3.10 버전에서도 매치 케이스가 추가되었던데 문법은 정말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우선 이 예제를 보시면 40이라는 숫자를 만들고 매치 넘버를 해서 이 40이 세 번째 패턴에 맞아서 인생, 우주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답이 출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언더바 패턴은 이제 캐치 올이라는 패턴인데 이전 패턴에서 명시적으로 다르지 않은 모든 값을 매치하는 것입니다. 자바의 스위치, 디폴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예제를 보시면 범위를 매칭시켜 예제하는 것도 가능하고 65면 캐치 올 패턴으로 가고 30이면 이 패턴으로 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코드를 실행해 보시면 이제 뒤에서 볼 이넘, 열거형의 값들도 매치시켜 사용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구조체와 열거형. 구조체는 struct, C 언어처럼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person 구조체의 name, string, age, u8 필드를 만든 것처럼 말이죠. 또 인스턴트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중괄호를 이용해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이때 이 값이 name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었다면 그냥 name만 지정하면 알아서 name으로 필드를 지정됩니다. 그리고 구조체 함수와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서 보시면 input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그 구조체의 함수를 구현하시면 됩니다. 이제 열거형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제 러스트의 열거형은 좀 많이 다른데 이제 하스킬의 대수적 자료형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enum, status, active, inactive, pending, variant를 써서 enum을 만들 수 있고 또 instance를 이용하려면 double colon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예제는 이전 장에서 본 매치 키워드와 이넘을 이용해서 패턴 매칭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유저 스테터스가 액티브이기 때문에 여기서 넣으면 액티브, 여기가 사용자가 활성 상태입니다가를 출력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투필 구조체, 이넘, 투필 variant와 같은 것을 만들 수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예제를 바로 보면 이렇게 투플로 만들고 구조체도 이놈도 투플로 만들었습니다. 만들 때는 뭐 shift 클래스를 생성할 때처럼 값을 바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접근할 때도 0, 1, 2 이렇게 0부터 시작하는 인덱스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첩된 구조체나 이념을 만들려고 하면 이제 그 안에 바로 넣으면 됩니다. address 안에 address 구조체를 넣었고 또 이념은 또 신기하게 이전에 뭐 만들지 않고 직접 안 해서도 이렇게 새로 만들어도 됩니다. 그러면 애니멀을 만들 때 애니멀 메몰 하고 바로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또 우측에 코드를 실행해 보면 이렇게 person의 grid라는 enum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라고 했고 grid을 오버라이딩 했습니다. 그리고 애니멀의 dog, cat이라는 enum이 있고 매치 케이스를 해서 독이면 멍멍, 캣이면 야옹이라는 값이 출력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person의 기마주 사람을 넣고 도그 하면 person 그릿은 안녕하세요 김아주님, 도그 그릿은 멍멍이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유닛 투플 변환, 뭐 parenthesis로 리턴하거나 아무 리턴이 없다면 빈 투플입니다. 드물긴 하지만 이제 result, 오류 처리 같은 부분에서 자주 쓰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거나 이건 같은 함수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리턴 타입이 없으면 자동으로 빈 투플이 지정되고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둘다빈 투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오류 핸들링. 챕터 1의 마지막 오류 처리 부분입니다. 이제 러스트의 핵심 개념 중 하나로 이제 다양한 오류 상황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널 값은 없고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 이제 result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이 result 이름은 OK나 error를 갖고 있습니다. OK는 연산이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반환되는 값 T, 에러는 연산이 실패했을 때 반환되는 오류값 2. 바로 예를 들어보면 정수를 문자열로 변환하는 간단한 함수를 만들었다 칩시다. 그리고 반환이 성공했으면 그 값을 변환하고 아니면 오류를 출력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함수 변환 타입에는 리절트를 이용해서 성공하면 i30이라는 타입이 실패하면 스트링을 리턴할 것입니다. 또 인풋 파스 이렇게 해서 성공했을 때 value 이 이름은 아무거나 돼도 상관없습니다. value 이렇게 해서 이 값이 리턴되고 실패하면 이 값이 리턴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매치를 이용해 OK와 T를 또 이렇게 매치를 이용해 OK면 OK에 반환된 T를 리턴하고 아니면 오류를 출력하게 했습니다.
이 장에서는 기본 사항만 다뤘지만 실제는 뭐 언랩, 물음표를 이용해서 연산자 등을 사용해 오류를 전파하거나 사용자 지정 오류 유형을 정의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측 코드를 보시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배운 이념, 뭐 함수 구현, 이 예제에서 본이 함수, 그리고 메인 함수를 보시면 됩니다. fm display라는 함수를 parse integer error 이놈에 구현해서 fmt 함수를 오버라이딩해서 이제 커스텀, 이제 각 상황에 맞는 커스텀 스탠더스 아웃을 출력하게 했고 tuple variant parse integer 함수를 보면 성공했을 때 i32 아니면 parse integer error가 이놈이 리턴되는 것을 바로 알수 있고 이제 input string slice reference가 empty일 때 에러가 리턴되고 아니면 OK, Value 이렇게 리턴, 세미콜론 없이 값이 반환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함수를 실행해 보면 이렇게 integer value of 42 is 42 이렇게 값이 출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 자, 끝났습니다. 러스트의 기초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문법이라 그렇지 금방 익숙해질 것입니다. 아래와 같은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고 또 우측에는 이제 각 챕터마다 마무리 문제를 만들 건데 이제 총 배운 문법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fix me라는 부분을 채우시면 되고 이 메인 함수 결과 출력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 함수나 이전 예제들을 참고하시면 되고 문제는 이렇게 area, perimeter, square를 함수들의 설명을 써놨으니 참고하시면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여기서 눌러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로써 러스트의 기본 문법과 타입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변수와 데이터 타입, 구조체와 열거형, 패턴 매칭, 오류 처리 등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러한 기본 사항들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면 러스트로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러스트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 중 하나인 소유권에 대해서는 아직 다루지 않았습니다. 러스트의 소유권 시스템은 메모리 안정성을 보장하면서도 높은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러한 소유권 시스템의 동작 원리와 사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챕터 2에서는 소유권, 참조의 밀림, 슬라이싱 등의 개념을 배우고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면 러스트로 작성한 프로그램의 안정성과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러스트 기본 문법과 타입에 대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시고 다음 챕터에서 러스트의 소유권 개념을 더욱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